올라 반갑습니다. 자, 윈도우 OS 진영의 맥북이라고 불리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뭐 인정하는 분들도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윈도우 OS 진영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이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표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입니다. 자, 얼마 전 2024년형 블레이드 16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형 상에서는 레이저 블레이드 라인업의 최상급 포식자를 가져왔습니다. 좀 거창한가요? 자, 700만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레이저 블레이드 18 14세대 R4090 QHD 모델입니다. 액티베이팅 비스트 모드. 700만 원대, 600만 원대의 블레이드 16 모델에서도 뭐 깜짝 놀랐었는데 이 녀석은 무려 700만 원대입니다. 지름신이 뭐 소대급으로 달려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제 100일 기도라도 올린다면 모를까. 제품 구매하시라고 제가 영상에서 뽐뿌 놓을 생각은 없으니까요. 뭐 리뷰 영상 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이런 제품을 만져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쇼핑 한다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0만원대라고 해서 패키징이 다를까? 아니죠. 예,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레이저 블레이드의 변함없는 패키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뱀독지수가 높을수록 이 변함 없는 패키징에 다들 열광하니까요. 뭐 늘 그렇듯 제품이 있고 웰컴 카드와 보증서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와 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 외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늘 그렇듯 블레이드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그리고 블레이드 디자인과 뱀독에 중독된 분들을 위해서 그냥 변함없는 디자인을 고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블레이드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자세가 잘 나온 제품입니다. 심플한데 굉장히 세련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수년 전에 나온 구형 모델을 쓰고 있더라도 뭐 신형 모델과 그냥 외형만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꿀릴 일이 없다라는 점. 자,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샌드블라스트 아노다이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블랙 색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레이저는 이 지문 방지 처리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문은 여전히 잘 묻어납니다. 이 상판 중앙에는 레이저 로고가 잘 잡고 있고 사용 시 녹색 조명이 들어와서 어디서 사용하든 나는 뱀독에 중독되었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타 브랜드들과 좀 다르게 이 삼두사 로고는 네,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촌스럽지 않고 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상판 로고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제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좀 더 관심을 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깜빡깜빡거리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려 18인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윈도우 헬로우를 전하는 5메가 픽셀의 웹캠 및 듀얼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캠에는 해킹 방지용 프라이버시 셔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둘 수도 있습니다. 자,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탑재되었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마이크로소프트 XL 글라스 터치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8인치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제품 하단면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광활합니다. 키보드와 좌우 스피커 쪽이 상당히 여유있게 배치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블레이드 랩탑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하단 터치패드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죠. 자, 제품의 무게는 공식 스펙상 3.1kg이며 실측 기준으로 3117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스펙대로 나왔어요. 어댑터와 함께 휴대할 경우는 이제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4040g으로 뭐 휴대 시 여러분들의 근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제품 스펙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24코어 32스레드 인텔 14세대 i9-14900HX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32GB 용량의 DDR5 5200MHz, GPU는 엔비디아 GeForce RTX 4090 랩탑 버전이, 스토리지는 2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7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OLED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미니 LED 모델이 조금 더 디스플레이 쪽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 녀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560에 1600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60Hz와 120Hz 그리고 최대 24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은 최대 300Hz까지 또 지원을 합니다. 자, HDR 기준 최대 밝기는 1000니트까지 지원하고요. 칼맨 인증을 받은 사전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출력 포트의 경우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2.5Gb 이더넷 포트 그리고 USB 3.2 Gen 2 A타입 포트가 두 개 있고요. 최대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Gen 2 C타입 포트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세계 최초로 이 썬더볼트 5 포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USB 3.2 Gen 2 A타입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자, 방금 입출력 포트 설명에서 제가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은 노트북 기준 세계 최초로 썬더볼트 5 포트를 탑재했습니다. 높은 대역폭과 또 빠른 전선 속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여튼 네,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죠. 자, OLED 패널 탑재 모델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은 OLED 패널 탑재 모델일 겁니다. 시냅스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프리셋이 있는데 일단 테스트는 네이티브 프리셋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색상 전용은 sRGB 100%, Adobe RGB 89%, DCI-P3 99%, NTSC 87%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레이저 블레이드의 OLED 패널 탑재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낮은 수치긴 한데 이게 패널 단독으로만 본다면 작업용으로도 무난한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냅스 상에 있는 이 모니터 색상값 프리셋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GPU 모드를 RTX 4090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색상값 프리셋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굳이 프리셋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패널 밝기는 SDR 기준 최대 500.6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는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07, 최대 2.32, 평균 0.63으로 OLED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네, 1티어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동일한 스펙을 가진 블레이드 16을 지난 리뷰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서는 뭐 이 녀석이라고 굉장히 뭐 특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이 부품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18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쿨링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모델도 기존 블레이드처럼 시냅스에서 몇 가지 성능 관련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뭐 무음, 균형, 터보, 사용자 정의 이렇게 네 가지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이 프리셋은 단순하게 팬 소음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프리셋마다 전력 제한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온도와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팬 소음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셋을 바꿀 때마다 CPU의 전력 제한 값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에서 세부 항목 기준으로 CPU는 부스트, 그 다음 GPU는 높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성능 관련 테스트는 사용자 정의 프리셋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영상 편집 및 사진 편집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Procyon Bench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동일한 CPU와 GPU를 탑재했던 블레이드 16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쿨링 부분에서 얻어지는 이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벤치 점수만 두고 본다면 역시나 최상급 모델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트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뭐 요 포지션에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PC마크10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PC마크10에서는 지난 블레이드 16과 큰 차이가 없지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쿨링 쪽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여전히 성능은 최상이에요. 자,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점수는 뭘 말씀드리지만 데스크탑 버전의 4090과 비교하시는 건 안 맞아요.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그래픽카드의 전력 제한 부분인데 노트북을 살펴보면 4090이 달렸다, 뭐 4080이 달렸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그래픽 칩셋을 탑재하고 있어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유는 제조사들마다 쿨링 등 여러 이유로 이 전력 제한을 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모델도 있다는 거죠. 이 최근에 나온 레이저 블레이드 제품들은 그냥 최대 TGP
TGP를 그대로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모델도 최대 175W의 TGP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리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175W의 경우는 현재 4090 랩탑 버전을 탑재한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전력 제한으로 인한 성능 손실에 대한 우려는 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게임 성능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블레이드 16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단순히 게임만 보고 구매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작업용 노트북이고 그 성능 때문에 부가적으로 게임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700만 원이나 주고 게임만 하겠다고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데스크탑을 맞추면 훨씬 더 고성능의 게임 환경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형 블레이드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쿨링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18은 18인치 폼팩터로 인해서 훨씬 쿨링 성능에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마크 벤치 테스트에 최근 추가된 굉장히 고부하 기반의 테스트인 스틸 노매드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GPU 온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쾌적하게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네벤치 테스트의 경우도 CPU는 최대 97도 선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7도. 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최대 피크 온도 기준이고요.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노트북들은 최대 온도 부분이 그냥 100도를 기록하는 걸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쿨링 성능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리셋 기준 팬 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이 최대 팬속 기준으로 보면 50dB 중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팬소음이 조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강제로 최대 팬속을 고정한 경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확실히 팬소음도 이전 블레이드 대비 줄어들었고 또 그만큼 쿨링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최대 팬속 모드만 아니고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라면 굉장히 정숙합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을 때도 손이 주로 닿는 부분은 쾌적하게 온도를 유지했고요. 열 배출구 쪽으로만 열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하단면의 경우도 뭐 약간 따뜻한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3개의 스마트 앰프를 탑재했고 2개의 트위터 그리고 4개의 우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쪽에 굉장히 신경 쓴 모델이에요. 특히 THX 스페셜 오디오에 힘을 많이 준 제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5 5600 16GB 메모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LPDDR5가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 증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경우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기본 장착된 제품은 키옥시아의 2TB 모델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크리스탈 마크로 테스트했을 때 읽기 쓰기 속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쓰기 속도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경우 91.7W시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배터리 사용 시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가격이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728만원입니다 이거는 뭐 여자친구가 샤넬백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 뭐 그것보다 무섭진 않겠지만 여튼 동급 혹은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 모델은 일반 소비자용의 제품이 아닙니다. 손에 법인카드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구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컨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업무상 접근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성능에 있어서는 그냥 최상급
현 시점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성능의 정점에 있는 모델입니다. 단점은 네, 오로지 가격이겠죠. 고성능 작업용 노트북이 필요하고 게임용으로의 활용성도 함께 고려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스플레이가 좀 더 중요하고 작업성에 올인하는 분들이라면 같은 구성의 OLED 패널을 탑재한 모델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좀 게임성도 염두하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녀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자, 오늘도 어차피 이번 생에는 구매해서 쓰기 힘들 것 같은 아주 럭셔리한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제품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저에서 이 샘플이 굉장히 일정이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촬영하는 요 상황에서는 제품을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만큼 네, 고급이고 몸값도 비싸고 아주 바쁜 녀석입니다. 뭐 예, 아 어쨌든 뭐 구경하면서 재밌었어요. 자, 현실감이 없는 모델이었지만 레이저의 끝판왕 노트북은 이런 녀석이었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상품권 10만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자주 보시고 댓글 자주 남겨주실수록 선정 확률이 올라가니까 네, 자주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Queen, lose all your senses and breathe.